teachers, it's baby time.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감기 모두 모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주 이번에도 간단한 아주 아주 베이스 기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게임에 성공하는 방법 두 가지. 자, 이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웬만한 게임은 모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걸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한번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영어 수업에 있어서의 게임, 과연 어떤 의미로 아이들에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key sentence or keywords가 존재를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소풍에 관한 걸 배웠어. Let's go on a picnic 이라는 문장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picnic or let's go on a picnic 이렇게 단어와 문장 배워야 하는, 익혀야 하는 단어와 문장이 이제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게 해줘야 그 하루의 수업이 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단어와 문장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피크닉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10번 외치자. 피크닉 10번 시작.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써보자 10번 시작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 유아 아이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효율적으로 이 영어의 뜻과 이 말을, 단어를 접할 수 있게 해줄까를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거의 게임으로 많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은 어떻게 뭐 얼마나 대단한 교구를 만들고 뭐 이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 입에서 그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주의 단어와 문장을 발화,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하나만, 장치만 있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크닉 소풍에 대한 거면은 소풍에 관련한 그림과 소풍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림을 선생님의 어떤 그런 guessing box에 넣어주시고요. 하나씩 꺼내면서 선생님이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그 그림이 피크닉과 관련된 그림이다! 그러면 Let's go on a picnic! 외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을 뽑았는데 피크닉과 관련되지 않은 그림이다!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another sentence, 뭔가 다른 거를 할수 있는 뭐 다른 sentence를 던져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문장을 반복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영어 수업의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막 낚싯대, 막 열리는 교구, 막 엄청난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똥손이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만들기 하는 교구보다 그냥 이 입으로 터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피크닉 그리고 go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나눠서 팀을 나눠서 you guys are team picnic and you guys are go.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할 때 go 소리가 나면은 뭐 손을 든다든가 go 외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익히게 하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요. 자, 이 어떤 게임인지 상관없습니다. 뭐 교구를 사용하던 게임이든 교구를 사용하지 않던 게임이든 모든 게임에 꼭 존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되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아니, 이것은 네, 맞습니다. 똥이에요. 아, 네. 이 똥이 왜 나올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경력 선생님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이 똥이 도대체 왜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 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진짜 똥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똥 그림만 봐도, 이 똥의 그똥 소리,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까까까까까 웃어 넘어가요. 그래서 이 똥을 활용하시면 아주 좋다는 거죠. 제가 똥똥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똥은 정말 중요한 교구에 꼭 필요해야 하는 그런 똥이기 때문에 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똥 교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크닉과 관련된 그림을 게싱 박스에서 빼는 그런 게임을 한다. 제가 사용하는 이제 게싱박스인데요. 게싱박스에 뭐 피크닉 관련된 그림이 막 들어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뭐뭐 백팩
이렇게 백팩을 보여주면서 Let's go on a picnic! 또 그다음에 한 두 개 정도 또 이번에는 뭐 김밥! Let's go on a picnic! 그래서 갑자기 Wow! What about this one? 이거는 아마 가져가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따란! 하고 똥을 뽑는 거죠. 그 순간 아이들이 까까까까까! 똥이야! 막 이래요. 그럼 선생님은 하하하 같이 웃는 게 아니고 에! Oh, it smells bad, so bad. 막 표현하시면서, 아이고, 누가 여기다가 넣은 거야. 능청스러운 연기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즐겁고, 선생님의 또, 에, 막 이런 모습에 또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디테일 하시 디테일. 아, 똥이 여기 있었던 거야. 이래서 똥을 치우시고는, 자, 그래서 얘들, 어이, 방금 똥 만진 손인데, 막 이런. 그냥 쓸데없는 개그같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요. 소독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꼭 모든 이런 뽑는 게임이나 여는 교구나 이런 곳에 이렇게 귀여운 우리 똥친구 하나 넣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A4용지에 똥 6개 넣어놓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저희 비니파닉스 네이버 카페 선생님들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선생님들? 자,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요. 가입을 해주시고 아주 간단한 네, 몇 가지 등업 절차를 밟으시면 이제 쉽게 신입교사로 등업이 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가 꾸준히 올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비비파닉스 네이버 카페도 꼭 가입해주세요. 요거는 거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똥이 정말 내 수업에 큰 역할이 되어준다.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준다면 Why not?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 손에 묻는 것도 아니고요.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로 4세, 5세, 6세, 7세 모든 연령에 다 아주 잘 먹히는 교구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게임의 법칙인데요. 첫 번째는 게임에 꼭 들어가야 하는 어떤 그런 교구 장치였다면 두 번째는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100% 성공해요 라는 방법인데요. 자, 게임을 해주실 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의 교구를 굉장히 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거 만지는 거 하나 하겠다고 막 손무릎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시키려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수업을 더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명만 이제 랜덤으로 시켜주시게 되는데 그 하지 못한 친구들이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집에 가서 영어 선생님이 나만 안 시켜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원으로 컴플레인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A팀, B팀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많다 싶으면은 A, B, C, D 뭐 네 그룹까지도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팀을 나눠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경쟁이 붙어서 뭐 서로 조금 막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팀 안에서도 또 져서 또 슬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다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정말 완벽한 수업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선생님들께는 무조건 너희들 대 선생님으로 팀을 나누셔서 수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 그 한 반의 아이들이 같은 팀이 되는 거고요. 그 팀과 대항하는 다른 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You're team A and I'm team B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자, from now we're gonna play a game. 자, 누구와 누구의 시합이냐면 바로 너희들 대 선생님. 너희들 선생님이 얼마나 게임 잘하는지 모르지? 선생님이 꼭 이길 거야. 하하, 선생님 이겨봐라. 이러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러고 아주 그냥 집중도 잘하고 게임도 굉장히 재미있게 임해요. 그래서 전 아예 칠판에 너희들 내 선생님이라고 써서 이렇게 쭉 아예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출 때마다 이제 아이들 팀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설명을 너희들이 맞추면 너희들 1점 You will get 1 point But when you lose I will get 1 point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면 내가 선생님이 점수를 받는 거고 아이들이 이기면 아이들이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자 question number 1 하고 이제 뭐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한 번씩 저라 저라 들려라 막 이런 멘트도 해주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자극받아서요 맞출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시합을 하신다고 가정은 해놓으시되 당연히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된다? 아이들이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놓고 선생님이 완전 게임을 잘해버리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겨버렸네. 그러면 그 게임은 실패다. 절대로 아이들이 져서 상처를 받거나 슬퍼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수업, 아이들이 재미있는 수업이 되려면 아이들이 잘하고 이겨야 되거든요.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이기게 지는 것도 가르쳐야지 뭐 이런 거는 그 아이들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마 잘 가르쳐 주실 거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계속 아이들이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수업에 즐겁게 임하는 게 우리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꼭 선생님들 너희들로 하셔서 선생님은 꼭 져주셔야 된다는 점. 네, 이렇게 게임을 해서 아이들과 좀 활기차고 좀 더 신나는 게임을 해보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엄청나게 수업에 있어서 뭔가를 뭐 교구를 많이 만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동안 아니었어요. 제 슬기로운 티칭 생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이소, 아트박스, 플라잉 타이거 등등 직접 가서 거기서 직접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아예 개태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 같은 건 잘하지 않는데요. 그 수업에서 제가 수업에서 가장 공들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할까에 그 장치를 좀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제가 실수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라면서 저를 한 번 더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약간 연기를 연습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수업 교구 만드는 시간에 연기 연습을 좀 더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구도 재미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다루느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끄느냐가 그 재미있는 교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킬을 하나씩 하나씩 개타시면서 멋진 수업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팁이지만 100% 먹히는 팁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소소하더라도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러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time. Bye bye.